안녕하세요, 예그시입니다. 오늘은 이세은님이 신청해주신 브로치 네일아트를 해볼건데요. 제가 친한 유튜버 분 중에 온비님이 이번에가 아니고 3월 말에 앨범을 내셨었어요. 지구의 자전을 따라 라니 제목부터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근데 앨범 사진을 보고 브로치 네일아트랑 왠지 어울릴 것 같아서 온비님 앨범을 보고 한번 아트를 해봤어요. 그럼 프리퍼레이션 후 베이스 젤까지 바른 손톱에 아트를 시작해주세요. 먼저 갈색 컬러를 검지, 중지, 소지에 2코씩 해주세요. 이제 검지에 흰색 컬러를 붓으로 동그란 모양으로 도트를 찍어주세요. 흰색을 모두 찍어주시고 나서 짙은 갈색으로 그 사이사이에 또 도트를 찍어주세요. 이제 큐어링하지 마시고 붓에 묻은 컬러를 모두 닦아주시고 끝에 뾰족하게 모아주신 다음에 살살 힘을 빼고 컬러를 조심히 끌어서 마블을 해줬어요. 한 번에 완벽하게 된다면 좋겠지만 조금 삐끗한 부분들은 다 하고 나서 다시 컬러를 살살 끌어서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맨 처음에 마블을 하실 때는 중간에 붓을 떼지 마시고 일단 끝까지 모두 끌어서 완성을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마블은 모양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트를 끝내시면 바로바로 큐어링을 해주세요. 이제 중지에는 약간 커브 모양이 되도록 흰색 도트들을 찍어주시고 역시나 짙은 갈색 컬러를 사이사이에 찍어주세요. 이제 아까처럼 뾰족하게 만든 붓으로 맨 위에서부터 살살 컬러를 끌어서 하트 모양의 마블을 해주세요. 저는 꼬리를 좀 길게 빼서 마블을 했어요. 중지를 또 살짝 큐어링을 해주시고 마지막 소지에는 중지와 같은 모양이지만 방향은 반대로 해서 마블을 넣어주었습니다. 큐어링을 하셨으면 이제 중지랑 소지의 마블에는 끝에 쪽에 도트를 작게 여러 개 찍어서 꾸며줘봤어요. 이제 본격적인 브로치 네일입니다. 먼저 엄지에 클리어 젤을 한번 발라주세요. 큐어링하기 전에 가운데에 큰 금색 스톤을 하나 올려줬어요. 그리고 금색 스톤이랑 크기가 비슷한 진주 스톤을 6개 올려서 금색 스톤을 감싸줬어요. 제가 여기에서 사용한 스톤 크기는 모두 더보기란에 적어둘게요. 진주 스톤은 완전 새하얀색이랑 약간 아이보리색 같은 색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저는 전체적으로 갈색의 느낌이라서 아이보리색 진주 스톤을 사용했어요. 이제 진주들 사이사이에 금색 길쭉한 세모 모양 스톤을 하나씩 올려줬어요. 그리고 진주 사이사이 안쪽에는 금색 볼참을 올려줬어요. 모두 올려준 다음에는 우드 스틱으로 스톤들의 위치를 정리해주고 흘러내리기 전에 얼른 큐어링을 해줬어요. 약지에도 클리어 젤을 한번 바르고 큐어링은 아직 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살짝 분홍빛이 도는 피치색 스톤을 가운데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작은 진주 스톤을 올려줬어요. 그리고 볼참을 진주의 바깥쪽으로 해서 사이사이에 하나씩 올려줬어요. 이것도 우드 스틱으로 위치를 정리한 다음에 흘러내리기 전에 얼른 큐어링합니다. 마블 아트를 한 부분이 허전한 것 같아서 글리터 컬러를 좀 올렸어요. 검지에는 원 안쪽에 큰 글리터들을 올려줬고요. 이번에는 이런 홀로그램 은색 글리터를 사용할 거예요. 마블 아트를 따라서 위쪽에 글리터를 발라주세요. 글리터를 너무 많이 바르면 아트가 잘 안 보이게 되니까 아주 조금씩만 발라주세요. 중지랑 소지에도 이 은색 글리터를 발라주세요. 그리고 비어있는 부분들에 대충 곡선 모양으로 은색 글리터를 발라줬어요. 진짜 대충 그냥 손 가는 대로 곡선 모양으로 발라줬어요. 사실 이 글리터 부분은 생략하셔도 아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제 클리어 젤로 스톤들을 단단하게 고정시켜 줄 건데요. 가운데 금색 스톤은 스왈로브스키여서 위에 클리어 젤이 올라가 버리면 각이 덮여버려서 반짝임이 덜해져요. 근데 또 진주 스톤은 위에 클리어 젤이나 탑젤을 안 바르면은 색이 다 까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세필 붓으로 금색 스톤 위에는 묻지 않게 클리어 젤을 발라주세요. 가장자리 부분에는 본통의 브러쉬로 그냥 발라줬어요. 약지에는 클리어 젤을 가장자리에 먼저 바른 다음에 세필 붓으로 디테일한 부분들에 발라줬어요. 이 방법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약지에 사용한 피치색 스톤도 스왈로브스키 스톤이라서 위에 클리어 젤이 묻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미경화 젤이 남지 않는 탑젤을 발라줬어요.
브로치 네일아트를 한 손톱에는 클리어젤을 발랐던 것처럼 금색스톤이랑 피치색스톤 위에는 탑젤이 묻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모든 손톱에 탑젤을 바르고 조금 오래 큐어링을 해주시면 지구의 자전을 따라 브로치 네일아트 끝! 오늘은 세은님이 신청해주신 브로치 네일아트를 옴비님의 노래 지구의 자전을 따라 앨범의 이미지로 한번 해봤어요. 노래 분위기도 그렇고 앨범 사진 분위기도 그렇고 뭔가 목화도 있고 해서 그런가 약간 막 포근포근한 느낌이 나고 약간 갈색, 베이지색 그런 느낌이 나서 그런 색들을 사용해서 마블 아트도 한번 해봤어요. 언니 너무 너무 어색해서 말이 못해. 언니 너무 늦었지만 노래 내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 물론 얼굴도 예쁘시지만 목소리도 너무 예쁘십니다. 언니 축하드려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